진정하게. 다시 가까이 말고 조금 멀리서 보내 잡아볼게요. 가까이에서는 너무 예민해서. 그리고 너무 하얗기 때문에 찌를 보기가 힘들어. 또 찌가 들어가는 그 깊이도 생각하면서 지금 챔질을 해야 되는데, 하얀 데서는 지금 뭐 한 30cm 들어갔는지 40cm 들어갔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말 밖에서 지금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민할 때는 얘네들이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지켜보다가 챔질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채면 안 되고. 근데 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채거든. 오케이, 들어간다. 바람에 원줄이 일로 날리니까 이쪽으로 살짝 견제를 해볼게요. 지그시. 지그시 견제하니까 지그시 떠버리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떠버렸어. 다시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톡. 아! 알았습니다. 오케이. 아우 예민하게 나와. 아하. 마지막엔 똥고기가 나와버리네. 아이, 블랙이 싹 빠졌어. 어쩐지 입질이 너무 없다고 했어. 요거 확인시켜드리고 저는 낚시를 그만하겠습니다. 뭐 굳이 봐야 되나? 아, 그래도 또 이런 것도 파도에 의해서 랜딩을 하는 장면을 좀 보여줘야지. 파도가 이제 큰 파도가 이렇게 지금 턱에 올려놨어요. 큰 파도가 오면은 떠서 오우 나가는구나. 올라올 줄 알았더니 나가버리네. 우선 자 모습 한번 보여줘라. 자 진정하게